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언니 밥 먹은 거야? Chị có sẽ ăn cơm không? 이렇게 말한 줄 알았죠. 수로 앞에 시간 보사 셀은 붙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은요, 자세히 묻고 자세히 대답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 밥 먹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 먹는지 그런 시간은 조금 정확히 넣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내일 밥 먹은 거야? Ngày mai chị có ăn cơm không? Ngày mai chị có ăn cơm không? 언니 이따 밥 먹은 거야? Lát nữa chị có ăn cơm không? Lát nữa chị có ăn cơm không? 이렇게 말해요. 결국 시간 부사는 넣어주긴 넣어요. 그런데 추요 시간 부사인 새와 나 대신에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지난 주, 이따가 등과 같은 시간 부사를 문장 맨 앞에 넣고 나머지는 일말 의문문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인상회화에서는 시간 부사 없이 그냥 말꼬리만 올려주면 서로 알아둘 수 있어요. 한국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배운 김에 시간 부사 몇 가지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홈기어, 어제, 홈과, 오늘, 홈나이, 내일, 나이, 마이, 모레, 나이, 기어, 지난주, 돈, 추억, 이번주, 돈, 나이, 다음주, 돈, 싸우, 지난달, 당, 추억, 이번달, 당, 나이, 다음달, 당, 싸우, 작년, 남, 추억, 올해, 남, 나이, 내년, 남, 싸우. 그러면 문장 넣고 말해 볼게요. 언니, 어제 밥 먹었어? Hôm qua chị có ăn cơm không? Hôm qua chị có ăn cơm không? 언니, 오늘 밥 먹은 거야? Hôm nay chị có ăn cơm không? Hôm nay chị có ăn cơm không? 언니, 다음 주밥 먹은 거야? Tuần sau chị có ăn cơm không? Tuần sau chị có ăn cơm không?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세히 대답해야죠. 언니, 어제 밥 먹었어? Hôm qua chị có ăn cơm không? Hôm qua chị có ăn cơm không? 어제 밥 먹었어. Hôm qua chị có ăn cơm? Hôm qua chị có ăn cơm? 언니, 내일 밥 먹은 거야? Ngày mai chị có ăn cơm không? 아니, 내일 밥안 먹은 거야. Ngày mai chị không ăn cơm. Ngày mai chị không ăn cơm.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베트남 사람은 자세히 물어보고 자세히 대답한다. 이때 시간 부사를 문장 맨 앞에 넣어주면 끝이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